아, 내가 먼저 들어갔어야지. 아, 그러네. 뭐죠, 뭐죠? 어, 저희 홍식대형 아니에요? 홍식대형. 홍식대형. 아, 여기구나. 맞습니다. 어, 또 어떻게 어색해. 인사. 인사. 인사 먼저 드리세요. 아, 인사. 아니, 원래 이렇게 조용한가요? 뭔가 레드카펫에서 온 느낌이에요. 자, 왼쪽 한번 볼게요. 왼쪽 볼게요. 네. 이제 이쯤 돼서 질문하신다고요. 투어바이투게더만의 포즈가 있을까요? 포즈가 있나요? 어, 시그니처 포즈로 갈까요? 네, 이걸로 네. 할까요? 자체 진행입니다. 오른쪽 봐주세요. 오른쪽. 네. 네. 오른쪽. 네, 웃어주세요. 지금 평범하지만 지금 굉장한 BGM이 깔리고 있어요. 굉장한 BGM. 이게 원래 편집을 생각하면서 원래 이런 걸 진행해야 돼요. 알죠, 알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저희 뭐 하면 되죠? 그러게 일단 들어오라고 듣긴 했는데 너무 뻘쭘하다. 근데 저기 앞에 보니까 무슨 박 같은 게 박. 있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일단 저거였어. 저 혹시 터트리면 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갈까요? 아, 그거죠. 그 공 같은 거 던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비트 있는 거. 왜 혼자 뒷북이야? 한 명씩 던져서 누가 터트리나 해볼래요?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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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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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 명씩 하는 걸로 하죠. 나이 순으로 던질까요? 오케이. 그래. 오케이. 나이 순으로 하죠. 아니. 오케이. 그럼 태현이 내 차례. 유찬. 와 진짜. 와우. 뭐하냐? 와우. 나구나. 해봐요 우리 한번.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와. 야 세게 세게 세게. 세게 잘 던져. 야 맞추는 게 신기하다. 오 오. 몇 개를 던지는 거야? 이거 터지긴 터져. 이거 그냥 손으로 해볼까? 아무도 안 다? 아니, 아니 박 터트리고 나 터트리지 말고 다 같이 하는 걸로 할까요? 잠깐만, 한 번에 핫도시 타면 다 같이 던지죠? 핫도시 타 다 같이 하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아 잠깐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야 뭐라스 했어 뭐라스 했어. 역시 협동이네. 역시 내가 이래서 투모로우 투모로우 투게더 투두 바이 투 바이 투모로우 바이 투 바이 아 투 바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투두 투두 그렇습니다. 투두 바이 투가 아니에요? 투두 바이 투 저희 지금 처음 들어왔고 투두 바이 투게더 제가 보여줬다시피 혼자서 안 되고 다 같이 보여줬다. 아, 이제 신기하게 다 같이 던지자마자 열렸네. 바로 열렸네. 나 안 형 벌써 힘들어. 저도. 아, 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하면 되죠? 어디 봐야 되죠? 나는 카메라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아, 몰랐네. 아 여기 보면 된가요? 네. 일단 현수막에 쓰여진 멘트를 읽어주세요. 네, 투두 바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예능 콘텐츠 제목이에요. 아. 앞으로 여러분에게 매 촬영마다 미션을 드릴 거예요. 이거 약간 미션만 하다 끝낼 것 같은데. 그럼 먼저 구호를 정하고 시작해 볼까요? 아 구. 두두 두두. 저 그거 생각하긴 했는데 그 상호 알아요? 알아요?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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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로 할래. 한 명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근데 잘 생각해야 돼. 우리 진짜 길게 가. 우리 10년차까지 할 거야. 아 잘. 저희 이거. 이것도 화음을 넣어버릴까?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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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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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음역대가 넓은 순으로 자리를 다시 바꾸자. 두두 아 근데 형이 쳐들면 아니야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도전 도전. 저 화음 잘 넣었어요. 해봐. 두두 투두 투두 안 맞아 안 맞아요 이미 연지랍이에요. 수빈이 형 먼저 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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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모로우 바이 투 투두 바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아니 근데 진짜 뭐 투두 이렇게 끝내. 자시야 이걸로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하자. 간단하게 하자. 짧고 간단하게. 난 괜찮긴 해. 두둥 어 그렇죠. 하고 박수 짧지 않아. 하고 박수 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투두 하고 박수 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투두 박수 끝내 그러면서 와 이렇게 하는 거야. 정적이 흘러야 돼. 그렇지. 아 약간 2초 정도? 어 이제 여기 멋진 CG로 두둥. 견딜 거야.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보자. 오케이 이걸로 합시다 맞아. 우리. 일단 이게 제일 간단하고. 그걸 좀만 잘... 좀만 발랄하게 할까요 그러면? 네. 5, 6, 7. 투두. 와 이렇게 이겼어.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합시다. 정말 먼 훗날에 이걸 또
새롭게 바꾸는 콘텐츠를 하나 더 찍어버리면 되니까. 어, 맞아요. 아, 나가 영 아니다 싶으면 바꾸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박수도 잘 맞게 하는 걸로 하죠. 쭈둑 하다가. 맞아. 이렇게 하면 진짜 완벽할 거야. 오케이. 정했습니다. 아, 못마땅. 별론가요?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구호도 정했겠다. 오늘의 투두 미션을 공개해볼까요? 첫 번째 투두 미션은 포도 한 송이 사슴 대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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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요, 포도. 포도 한 송이 사세요? 아,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 사세요 대회. 사세요? 아, 아니고요. 사슴 대회예요. 아, 포도 한 송이를 그린다고요? 포도 네. 한 송이요? 네. 포도를 그리는... 또 제가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거든요. 꺼! 다음 챕터로 넘어갈 땐 두둔 말고 두둔 이렇게 하자. 아, 두둔. 아, 좋네. 투두래. 투두. 두두. 세븐에. 그러면 포도 그리기 시작해주세요. 네, 좋아. 이 정도는 뭐. 제가 또 미술학원 다녔었거든요. 또 그림하면은 저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와, 벌써 맛있어 보여. 야, 뭐 이렇게 맛있어 보여. 진짜 한 해 그었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 좋아, 다음 걸로. 이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포도가 보라색인가요? 포도요? 포도? 포도 초록색이죠. 그 사탕 안 먹어봤어요, 청포도. 못 그린 사람에 대한 벌칙은 없는 거죠, 적어도. 그건 비밀입니다. 든든한 휴닝카이 덕분에 꼴등은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건 나도 그래. 왜, 휴닝카이 미술부였잖아. 좋아. 내 그린 솜씨를 뽐내볼까? 멋있어. 약간 이미... 보지 마세요. 이미 이건 남들한테 보여주기 좀 부끄러운 정도의 그림이 돼버렸어. 아, 좀 징그러운데? 약간 결과물만 안 보면은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제한 시간 2분 남았습니다. 너무하다.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1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오케이, 1분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제발 월등만 안 할게. 아, 이거 보는 거 있나요? 청포도 아니었어요? 청포도가 파란 포도 아니에요? 너 초록불 보고 뭐라 그래? 파란불이라 그러지. 아, 청포도가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청포도죠. 너 탈락. 그럴 수 있지. 20살이 되어서야 청포도가 초록색인 걸 알다니.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안 계시죠? 네. 있는데. 없습니다. 받아요. 없습니다. 받아요. 근데 혹시 수빈이 컨닝했는데 괜찮나요? 아, 못 봤어요, 저. 봤잖아. 아, 저 여기서 거기 안 보여. 저 실력이 안 실력이 안 봤잖아. 아, 저 잘 안 보여요. 야, 이거 꿀땡이 확정 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수빈 씨부터 나오셔서 최고의 포도에 투표해 주세요. 예, 네. 수빈. You know. 수빈이 형. 뭐야, 이건 그린 거야? 뭐길래 그래? 궁금해. 나도 궁금해.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딱 봐도. 수빈, you know, 수빈. 하나씩 천천히 you know, 감상해 주세요. 안녕. 아, 수빈 안녕. 아, 진짜. 아, 바보고요. 와, 얘는 진짜, 얘 꼴등인 것 같은데. 뭐 그래, 수빈, 길래 그래? you know. 잘은 그랬는데 이거 대추 아니에요? 이거 포도예요 이게? 좀 징그럽다.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솔직히. 형 거 아니에요 이거? 아,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You know.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You know. 보지 말아주세요. 네. 뒤돌아봐야겠다. 궁금하다. 아, 딱 무슨 눈빛인지 알겠다. 아, 나 너무 궁금해. 무슨 그림인지 빨리. 대박이에요. 이걸 그렸는데 10분씩 썼나 말해야 되나? 누가 그린 거예요? 네, 1번 그림 10분 시간. 혹시 그거 누가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아. 그죠? 저 다 알 것 같아요. 10분 무슨 10분이죠?
아 진짜 궁금하다. 하필 마지막인데. 개성 있는 걸 뽑는 건 어때요, 연진 씨? 오. 오, 표가 지금 나뉘고 있어. 나뉘고 있어요. 네. 지표가 나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독신 개찐이란 뜻이에요. 키재기란 뜻이에요. 뭐 하나 압도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 것만 아니면 돼. 다 10분 어디다 쓴 거야? 왜 이리 알차게 썼어요 다들? 난 되게 알차게 썼어. 아 그럴 것 같았어. 이 친구가 나의 마음을 울렸어. 근데 저도 이거 넣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약간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여웠어. 맞아. 강대현 표정 봐. 초등학생도 이거 보면 되게 귀여워처럼 그냥 봤으면 더럽게 쓸 것 같은 게 들추니까 나오는 맞아요. 아, 이거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거 10분 안에 얘기했다는 게 정성스러워서 한 번 주고 싶다. 야 갈수록 누구 건지 알 것 같아. 갈수록 크고 아, 성스러워지지.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알본이 너무 웃겨. 귀여워요. 그러니까. 안녕. 아, 날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줬어. 오케이. 와, 1번 투표야. 잘했네. 안 돼. 잘했네. 효닝아, 효닝아. 주제가 어? 크고 탐스러운 포즈였어. 알지, 알지? 설마 했는데. 아, 뭐야.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알지, 아, 알지. 아니 근데 저 1번 그림의 발상은 내가 볼 때 100명한테 시켜도 저 그림은 절대 안 나와 진짜로. 어, 맞아. 생각보니까 야 이건 진짜 정성이 가득해서 주고 싶다. 동그란 몇 번 그림 같아. 내가 봤을 때 영진이 형이랑 수빈이 형이 엄청 그렸어. 근데 저는 크고 탐스러운 것도 중요한데 맞아요. 뭔가 예쁜 걸 아, 보기 때문에 아. 어 뭔가 이유도 이유가 합당해. 뭔가, 뭔가 예뻐, 지웠다가 예뻐가지고 아. 예뻐서 골랐대요 이거를. 아. 여러분 첫 번째 투두 미션을 끝내셨어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뽑은 최고의 포도를 발표할게요. 총 두 표를 얻은 1번 포도 축하드립니다. 1번 포도를 그린 튜닝 칼씨는 상품을 받아가세요. 어! 오! 감사합니다. 영포도예요. 어이가 없어서. 뭐야? 잠시만. 뭐 뭔가 스티커 같은 게 있는데? 뭐야 뭐야? 뭐예요? 뭐라고 적혀있어? 투두 스티커. 그냥 너 붙이기 놀라고 주신 거 아니야? 어, 내가 봤을 때 그냥 붙이기 놀라고 같은데 이거 뭔가요 혹시? 어렸을 때 다들 칭찬 스티커 받아보셨죠? 네네 그럼요. 그쵸 그쵸. 여러분이 투두 미션을 하나씩 성공할 때마다 네. 칭찬 스티커를 한 장씩 드릴 거예요. 그 칭찬 스티커를 지금 그리신 포도 알맹이 위에 하나씩 붙이시면 돼요. 우리 많이 했어. 어? 아 그니까 저 사람 내 포도를 다 채워야 되는 거죠? 야 나 몇 개 그렸냐? 어? 아 나 이거 어떡해? 야 나 작은 것도 그리지 말고 와 나 하나 그렸어. 우와 우와 하나 그렸어. 아니 이것도 다 아 잠시 돼. 이것도 포함되는 건가? 네. 나도 많아. 아 나 그래도 제일 현실적이다. 그렇죠. 이거 채웠는데 충격. 그럼 이거 스티커 다 같이 받아서 붙이면 되는 건가요? 형은 그럼 1등도 못하고 스티커도 못 받았는데 포도는 야, 엄청 많이 그려놨고 근데 아랫니가 더 많아. 좀 심한데? 이것까지 다 붙여야 돼. 그것도 포도 아닌가요? 아 이거 구슬입니다. 구슬인데 밑그림이죠. 얘는 안녕하세요 포도형 소개하고 있잖아.
얘네들은 포도가 아닌 거지. 소개한 애들. 여기다 안녕하세요 구슬이의 형 써주지 그랬어. 그래야 돼. 저 투표 안 받았어요. 이 미적 감각 없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 사실 포도랑 제일 비슷하긴 해. 내가 제일 잘 그렸다고. 아니야. 내가 봐도. 이거는 진짜 포도 이렇게 생기고 진짜 청포도는 이렇게 생겼어 진짜. 자 그럼 수빈 씨부터 네. 투표 받은 이유를 발표해 주세요. 이유 크고 탐스럽다. 끝입니다. 이유 크고 탐스럽다. 하지만 목걸이. 누구야? 아 수빈이 형이구나. 한 표 받았고요. 예뻐서 고릅니다. 아 진짜. 오 뭘 거야? 뭐 읽어도. 나의 마음을 울렸다. 이 포도 먹고 싶다. 멘트가 너무 귀여웠음. 쓴 귀여웠음. 아 네 이렇게. 아 나도 저렇게 그릴 걸. 아. 나도 그냥 안녕 포도용 하나 그릴 그냥 걸. 형 하나만 주지. 이거 혹시 몰라서 뒤에 두 장을 더 그렸거든. 뭔? 보여줘 보여줘. 애초에 전략이 확고했구나. 막장 이거였어. 나를 뽑아줘. 그리고 여러분이 스티커를 10장씩 모을 때마다 상벌 룰렛을 돌릴 수 있어요. 네. 상벌 룰렛이란 말 그대로 복불복 룰렛이고요. 좋은 게 걸릴 수도 안 좋은 게 걸릴 수도 있어요. 칭찬 스티커는 다른 멤버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요. 오 수빈이 형 형 거 다 채우면 저희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겠다. 다 같이 나 도와줘라요. 네. 멤버 전원이 포도알을 다 채우시면 소원을 이뤄드립니다. 아 진짜 이거 7년 걸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아, 진짜로 저거 다 채우려면 오늘만 미션 한 60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진짜 야 네 그림이 효자네. 그러니까. 1등에다가 와 너 이거 하나, 하나죠 이거 하나죠? 당신은 포도알도 다 채우셔야 합니다. 몇 개지? 야, 그 정도 괜찮다니까. 형 여기 한 줄만 19개라니까. 수빈 씨, 잠깐 이것 좀 받아가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포도알을 다 채우시면 소원을 이뤄드린다고 했었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의 소원을 각자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를 각각 네. 적어주시면 됩니다. 진짜 이거 다 하려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진짜 큰 걸로 가자. 막 달나라 이런 거. 오, 나 달나라 생각. 근데 뭐 불안해서 제대로 적도 못하겠어 이제. 난 내가 늘 말하던 거 쓸 거야. 아 사람 한 명을 그냥 다른 데로 보내버릴 수 있는 기회인가요? 어! 그럼 막 수빈이 형이 정글 막 이렇게 막 아니야 잠깐만 내가 보기엔 이거 그거 같아. 이름 적고 이거를 받는 사람이 가는 거 같아. 섞어갖고 아 이거 뭐라고? 섞어갖고 하나씩 뽑는 거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이거 한번 섞은 다음에 아 그렇네. 이거 중에 하나씩 우리 랜덤으로 고르는 거 아닐까요? 몇 개를 섞어갖고 가는 거 같아. 그죠? 그러면은 수빈이 형이 내일 홍대에 가서 춤을 춘다. 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해. 휴닝카이가 12월 24일에 미국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갔다 온다. 야 잠시만. 아니 이거 누구 이름을 적든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질 수 없지. 야, 좋은 거 쓰자. 왜 사서 고생하려고 그래. 잠시만 이거 기회가 한 번인 거 같은데 좀 잘 생각해야 될 거 같아. 잘 생각해야 돼. 다 좋은 걸 쓰면 좋은 게 나오겠지 어떻게 해도. 멤버들 믿어요. 좋은 거 썼겠죠. 난 일단 기회가 한 번 썼는데 나도 내가 가야지 좋은 거야. 아 어딘지 알겠네요. 막 대구 이런 거 쓴 거 아니야? 완전 이기적이야. 이런 거 했는데 대구에 썼는데 누구 다른 사람 거 뽑았는데 여름에 이런 거 뽑혀 어떡해. 아, 제발. 아니 근데 대구도 대구인데 난 다른 곳을 적긴 했어. 걱정하지 마. 어떻게 써야 돼? 형? 응. 몰라 형 막 썼어. 그냥 해봐. 너무 이거 보면 안 되니까 뭐라 말을 못 해주겠다. 아 완벽해. 멤버들 믿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왜 썼어? 딱 한 번뿐인 소원인데 좋은 걸 적어야지. 맞아. 난 좋은 거 적었어. 근데 이게 조합이 되면 어떻게 바뀌냐 그게 문제지. 저 다 썼어요. 덕컬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아 하나씩 랜덤으로 뽑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잠시만 누가를 누구를 적었어요 다?
투널바이투게 다 마음대로야. 누가는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소원인데 막 혼자만 제주도인 가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 다 적으셨으면 앞에 모임 통에 색깔별로 꽂아주세요. 아 잠시만요. 이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들 누가 다 같이 썼죠? 투마로우바이투게더 써야죠 솔직히. 네가 제일 안 썼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나 썼어. 투마로우바이투게더. 나 다 같이 여행 가고 싶은 그런 거 하고 싶어서. 아 어디서는 제발 내가 걸렸으면 좋겠다. 어디서 뭐라고? 설마 달나라에? 아니 스위스. 아 야 스위스. 어디서 다 뭐라고 적었어요? 어디서? 말이 되는 건가? 그건 이제 공개하고. 아 보자. 공개하고. 다 뽑고 나서 한 명씩 공개하는 걸로 하죠. 될까? 하나만 뽑히겠지. 앉아도 되나요? 이 솔직히 멤버 괴롭히려고 적었겠어요 이거 송환이는. Let's go. 이랬는데 막 처음에 누가 딱 뽑았는데 휴닝카이가 걸리는 거. 휴닝카이 혼자 스위스 여행 가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좀 의미 없는데 혼자가. 걔. 아 떨린다. 막 휴닝카이가 겨울에 물에 입수하기 막 이렇게 나와. 아 근데 진짜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놀러 우리 가자. 힐링 한 번만 합시다 제발. 놀러 가자. 그래 놀러 가자. 다 같이 안 간 지 너무 오래됐다. 맞아. 맞아요. 투마로우 형식이 다 믿습니다. 자 그럼 수빈 씨부터 소원을. 뽑은 소원을 공개해주세요. 이거 누가부터 뽑죠? 이 순서로 가죠. 누가 오케이. 언제, 한 명씩 어디서? 오픈하죠. 네. 누가 먼저 오픈하겠습니다. 누가? 누가? 네, 누가, 접니다. 연준이가? 아 진짜 야 누가 저거? 연준이가? 야 연준이가 누구야? 야 글씨 봐봐. 준이 칼레. 야 진짜 안 내키려고 언제? 형도 안 적었어. 야 그럼 뭐 이거 제주 생각이 이러면 연준이 형 가는 거야? 언제? 투투를 촬영할 때. 투두를 촬영할 때. 투두를 촬영할 때. 난 뭐냐 이거? 어 중간 어디서가 누구죠? 어디서, 주황색이 어디서예요? 한강에서. 생방에서? 한강. 한강에서 그다음 누구야? 무엇을? 물놀이를? 다시 뽑을래요. 어떻게거든요 이거? 어떻게거든요? 신나고 재밌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뛰어다니기. 와 늦게 세 개 뽑혔네. 아 이거 지금 뽑은 거 이거 다섯 개 제외하고 다시 뽑으면 안 돼요? 조합을 해보자. 연준이가 한강에서 투두를 할 때 물놀이를 하고 신나고 재밌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뛰어다니기. 아 다시 뽑아요. 진짜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연준이 형은 그러면 한강에 가면 돼요. 물놀이 하면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들고 먹으면 돼요. 아! 그럼 여러분이 코드화를 다 채우면 연준 씨가 한강에서 물놀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너무 채우고 싶지 않았어. 멤버들 각자 뭐 적었어? 너 뭐 적었어? 저 원래 무엇을 반팔 반바지만 입고라고. 하고 언제에서는 2월 중반에 반팔 반바지 뛰어다녀. 너 뭐 적었냐? 한 명씩 그래 뭐 적었냐 말해보자. 아, 저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연준이가 언제 2월 중반에 무엇을 반팔 반바지만 입고 어디서 한강에서 와 너 거 다 뽑혔네. 어떻게 아이스 신나게 즐겁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뛰어다니는 거. 너무 적었습니다.
범기 형은요? 누가 해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아닌 나와 수빈이 형이. 오~ 원래 수빈이 형만 하려고 했다가 수빈이 형이 좋은 거 걸릴 것 같아가지고 나도 넣었어요. 고마워. 어디서? 아 언제였나? 언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오 디테일하다. 어디서? 우리 집 본가에서. 어떻게? 부모님과 식사도 하고 재밌게 게임도 하고. 괜찮네. 네. 그쵸. 아니 뭐, 왜 다 같은 멤버 모두를 안 넣었어요? 나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일주일 뒤에 스위스로 힐링 캠프 떠난다 이렇게. 오 잘 잡았네. 근데 저게 하나도 안 뽑혔네. 나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이번 주 내에 포도알 모이고 이번 주 내에 어디서? 워터파크에서 문놀이를 신나고 재미나게 한다. 수빈이 형은요? 저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두드를 촬영할 때 워터파크 혹은 스키장에 가서 2박 3일로 외박 여행하기. 오, 저, 다 좋은 거죠, 그럼. 저런. 아니, 난 내 거 뽑을 줄 몰랐지. 야, 진짜 재밌게 한 번.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아까부터 계속 막 다 해설만 뭐 멤버가 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적어야지 막 이러더니. 아니, 소원이 좋은 거 적어야지 계속 이러더니. 아, 저 제 거 뽑을 줄 몰랐네. 아빠의 반반씩 아이스크림 먹고 뛰어놀게 하려고 했네. 근데 한강에서 물놀이 할 때가 있어요? 버튼은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 이러고 끝이에요? 정말요? 다시 안 뽑아요? 저희 포도알 하나 줄게요. 근데 저기 아직 반팔 반바지 입고가 있어. 여름에 걸리면 아니 이거 어차피 다 모으려면 300개에서 600개 맞아. 필요한데 괜찮아. 맞아. 뭐 할까요? 근데 저도 다시 뽑고 싶어요. 너무 미안해 지내 멤버들한테. 그러면 하나만 바꾸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한강에서면 한강에서를 다른 걸로 위치를 바꾸던가. 지금 뽑은 건 뽑은 거니까 확인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저한테 이득이 뭐야? 형은 분량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아, 분량을 확보... 네,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겠다. 좋겠다. 그러면은... 나도 한강에서 수영하고 싶은데. 그럼 모두의 소원이니까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소원이 나오길 바라면서 한 번 더 뽑을까요? 아우, 좋아요. 일단 지금 뽑으신 건 한 분에게 모아주세요. 네. 그럼 일단 이건 무효가 주세요. 되는 거예요? 김미. 아니요, 일단 이것도 하는 거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넘겨주세요. 연준이 형, 사랑해요. 요즘 한강 들어가면 진짜 제가 누가 뽑겠습니다. 와. 그냥 동체 나와서 동체 뽑자. 제발. 보니까 그냥 바로 앞에 왜, 있는 거 왜 이상한 걸 왜 적었어, 너? 아, 저 뽑힐 줄 몰랐는데 세 개나 나 이거 뽑힐 줄 몰랐는데라니 5분의 1인데 확률이. 사실 이거 왜 다섯 개죠? 아, 네 개 냈구나. 죄송합니다. 아, 이거 누가 뽑았어요? 오케이, 세 개 있는 거는 뽑은 거야. 오케이. 저 불안해서 다른 거 뽑겠습니다. 이게 뭐야? 뭔가 원래 이게 첫 번째 뽑으면 이렇게 되는 걸 알았으니까 다른 걸 뽑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포도가 두 번 완성됐을 때일 건가요? 아니요, 소원을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오! 야, 처음이야 다행이다. 원 플러스 원이었어. 만약에 자 그러면은 누가 뽑은 사람? 누가 저예요. 우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아, 좋아. 오케이. 야, 나 좋은 거 뽑았어. 언제? 언제? 가자. 언제? 언제? 언제 누가? 언제 나야? 결이 걸리지 않겠지? 이번 주 내에. 오케이, 이번 주 내에. 어디서를 제가 봤거든요? 워터파크에. 오케이, 워터파크. 좋아, 좋아. 2박 3일 안 되면 1박 2일이라도 외박 여행을. 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루 종일 멤버들끼리 놀기. 야, 좋네. 좋다. 사실 스위스 나오면 스위스 보내드릴 각오하고 있었는데. 아, 아, 다 같이 스위스 적었어야 했네. 그래, 우리 다 같이 스위스 그래. 좋다. 그치, 내가 쓰기 전에 꿈을 크게 가자고 했잖아. 누가 한강을 적어가지고. 두 번째 소원도 한번 차례대로 말해볼까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소원이? 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가 이번 주 내에 워터파크에서 2박 3일 안 되면 1박 2일이라도 외박 여행을.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하루 종일 멤버들끼리 놀기. 아, 좋다 이거. 아, 워터파크 안 간 지 오래됐다. 저 2박 3일이 되게 좋은 거 같아. 얘들아, 이거 여름 이 되기 전에 일단 빨리 끝내자. 내가 봤을 때 이거 내가 봤을 때 겨울이 한 번 더 올 때쯤 끝날 것 같거든. 분발하자. 파이팅! 자, 이제 포도알 모으기에 의욕이 좀 더 생기셨나요? 네! 그럼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포도알을 많이 많이 모아봅시다. 자, 이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 볼까요? 6, 7, 2, 두두 여자라 먹는 내 아아아 왜 그래 불러 아니 미안한데 속 안 좋아 자 속으로 야 이거 너무 어려워
뭐야 이게? 에이 진짜 너무들 하시네요 진짜. 뛰고 뛰고 얘가.